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대성 김영구 매트입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자, 원인 IPS고요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매수가는 31,600원이고 비중은 6%예요. 아, 그래요? 좀 근데 밀렸네요. 어저께 사람한테 팔아지 않아서 아무래도 쭉 내려갔어요. 아, 그래? 이건 스몰캡이랑 이거 스몰캡 종목들이 있어요. 이 종목 추세를 잘 봐야 돼, 추세. 그러니까 추세를 따라가거든요. 이게 기관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종목들은 거의 다 보면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급락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. 그래서 이 추세를 잘 봐야 돼. 근데 이 추세는 보면 이 살아있는 추세라 그래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점을 계속 하나, 둘, 셋, 넷. 높이 전할게요. 하나, 둘, 셋. 그래서 이 라운드는 한 번씩 있어요. 이게 조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툭툭툭툭 눌러요. 근데 이런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. 추세각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쁘진 않은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들고 와서 수익 낼수 있어요. 이 종목은 38,000원 정도 이 라인까지 오거든요. 그때 파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구간 매매를 해라라는 코멘트 드릴게요.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